지난해 출시 6개월 만에 20만 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에어컨 시장에 판매 돌풍을 일으켰던 삼성전자의 바람없는 무풍 에어컨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 돌아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더 똑똑해졌고 벽걸이 형도 나왔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 지난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삼성전자의 스탠드형 무풍 에어컨에 이은 야심작입니다. 무풍 에어컨은 냉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찬바람이 필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깬 제품입니다. 무풍 에어컨의 벽걸이형을 올해 세계 최초로 출시하였습니다. 무풍 에어컨은 한국 시장에서 올해 60만 대를 판매할 계획입니다. 벽걸이형 무풍 에어컨은 무더운 여름밤 열대야 쾌면 모드를 통해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실제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입면, 숙면, 기상 등의 3단계 수면 패턴에 맞게 온도를 조절해 줍니다. 스탠드형 무풍 에어컨은 인공지능 기술로 더욱 진화됐습니다. 집안의 온도와 습도 등 환경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에어컨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학습해 최적의 온도를 맞춰줍니다. 냉방비 부담도 확 줄었습니다. 무풍 에어컨의 스탠드형은 작년 대비 절전을 90% 할수 있게 만들었고, 또 공기청정기에 가습 기능이 더해진 블루스카이 6000도 선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